샬롬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기쁨으로 자기 생활을 채워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맨널맨널한 차들이 되어갑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은 적이 참으로 허구한 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그요 오늘의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깊은 잠에 빠져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며 하늘대로 참으로 말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저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나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